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서울 플러스 내과의 이하랑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미용에 정말 여자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네, 정말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제가 가장 믿고 가장 좋아하는 게 요 사각턱 네.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저희가 제품명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보툴리눔 톡신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보툴리눔 톡신은 무엇이고 또 필러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은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이라는 이제 세균이 있어요. 네. 그 세균이 신경 억제를 하는 독소 물질인데요. 그걸 추출을 해서 원래는 이제 근육이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1989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런 근육을 수축시킨 거 억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환자들 치료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주름에 이거 소량을 투여해봤더니 그 주름이 마찬가지로 근육이 작용을 못하면서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봤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보툴리눔 톡신의 90% 이상은 미용 시술 목적으로 근육이 억제되고 약화되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는 효과 그리고 사각턱이라든지 이제 승모근 이런 종아리 이런 허벅지 등 큰 근육 같은 경우는 근육이 수축을 억제하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각턱으로 인해서 좀 얼굴이 갸름해 보인다거나 승모근이 내려가면서 목 근육이 좀 늘씬해 보인다거나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 등 그리고 종아리나 허벅지에 맞으시면 다리 근육이 조금 좀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깎이게 되면서 좀 라인이 예뻐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한 보드리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필러와 또 구분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필러는 반대로 좀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라든지 우리가 광대 아래 뭐 앞광대라든지 이런 곳들은 좀 사람들이 더 채워지면 얼굴이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죠. 그래서 네. 필러는 조금 더 채우는 이마도 필러를 맞으시면 이마가 좀 볼록해지면서 입체적인 얼굴이 될 수 있고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광대라든가 이제 이마가 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좀 더 아름다워진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보톡스는 채워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톡스로는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필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필러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이 막히니까 괴사라든지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드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려되신다면 또 녹는 필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러를 사용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녹이는 그런 일종의 해독제처럼 작용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확하게 시술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신다면 네. 그런 부분들을 유형을 많이 약화시키고 아름다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술을 여러 번 받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데이터를 보면 약 7% 정도 미만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내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너무 반복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자주 시술을 하신다던가 하면 그런 그 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의 그 사용 주기 등을 잘 유지해서 맞으시고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그 사용한 톡신의 종류라든지 그 시점을 잘 좀 기록해 두셔서 보시면 좋고요. 사각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에는 좀 크기가 컸다가 그게 맞으시면 근육 크기가 줄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약간 평생 맞을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각턱 같은 경우 사실 6개월 정도 주기로 맞으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 주기로 맞으신다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근육 사용량이 줄면서 사각턱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되면 굳이 맞지 않으셔도 아름한 라인으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시술에서는 네. 장점도 있지만 네. 또 부작용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 부위에 따라서 단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입 주변이나 입가는 많이 사용하고 웃는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술을 하시고 나서 웃음이 어색해진다던가 뭐좀 심하면 침이 샌다든지 입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든지 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상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3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작용도 없어지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눈 쪽이나 이제 이마에 보톡스를 시술을 하시면 시술 포인트가 잘못되면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이 잘 떠지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반대로 사무라이 눈썹에서 눈썹이 올라가시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쓰는 근육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서요. 위치가 정확하게 논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작용이 좀 생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찬찬히 보는 선생님과 함께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시술 시 주의점과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짧은 기간에 자주 시술을 받으시거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시술을 받고 나서 전후로는 과도한 과음이라던가 이제 무리한 것들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경락을 받으시거나 한다면 그 원래 시술한 부위보다 더 넓게 퍼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루 이틀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게 또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한 사람한테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툴리눔 톡신이 미용 목적 말고 또 네. 다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아, 될까요? 네. 가장 흔히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한증인데요. 그래서 네. 겨드랑이라든지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서 얼음이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한증 치료에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술은 조금 더 부위가 많고 좀 여러 번 하긴 하는데요. 아플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마취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통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 맞고 나시면 확실히 그 땀샘의 작용을 해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도 많은 분들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도 굉장히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사용하셔서 삶의 질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플러스 대과의 이하랑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